안녕하세요. 학생회사 김우정입니다. 환자분 성함과 등록번호 말씀해주세요. 네, 확인됐습니다. 네, 오늘은 환자분 질분비물을 채취해서 염증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원인인지 알아보는 질분비물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 혹시 성경험 있으신가요? 혹시 생리 중이신가요? 24시간 내에 질정 삽입, 질세척, 성관계 하셨나요? 오늘 술기 이후에 48시간 동안은 질정 삽입, 질세척, 성관계는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이전에 질분비물 검사 하신 적 있나요? 이상 소견이 있었나요? 네, 없으셨으면 이제 검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 편안하게 누우셔서 다리를 M자로 벌려주시겠어요? 제가 불필요한 부분은 천으로 가려드리겠습니다. 조명 켜겠습니다. 보조자분께서는 이따가 자궁 경부가 잘 보이도록 조정해주세요. 슬라이드 글라스에 환자분 성함과 등록번호 적겠습니다. 네, 이제 장갑 끼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 이 질경과 면봉이 환자분 질 안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검사 도중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과정이 눈으로 보이지 않아 불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입으로 설명하면서 말씀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소음순에 손이 닿겠습니다. 네, 질경 들어갈 건데 차갑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숨 한번 크게 마시고 내쉬어볼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육안상 자궁 경부와 질벽에 이상 소견 없습니다. 이제 면봉으로 질 분비물 채취하겠습니다. 질 뒷천장과 질벽에서 분비물 채취하겠습니다. 육안상 질벽과 자궁 경부에 이상 소견 없습니다. 질경 빼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환자분 천천히 일어나주세요. 스포이드로 수에 펌핑하겠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글라스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겠습니다. 이제 커버 글라스 덮겠습니다. 환자분 오늘 검사 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 분비물을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서 염증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혹시 검사 도중에 불편하거나 궁금했던 점 있나요? 네, 48시간 내에는 질정 삽입, 질세척, 성관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나오면 뵙겠습니다. 자궁경부 표바른 검사랑 마찬가지로 질경 크기는 이렇게 3개 있는데 저는 중간 거를 사용했고요. 질경이 들어갈 때는 소음순을 벌려야 되는데 소음순에 손이 닿기 전에 소음순에 손이 닿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말을 하고 이렇게 벌려주시면 되고 질경은 들어갈 때나 나올 때 닫혀 있어야 되고 들어갈 때는 2시 방향으로 닫혀서 들어간 다음에 12시 방향으로 돌려서 이걸 다시 열고 얘를 이렇게 잠가주셔야 돼요. 끝까지. 그리고 이게 들어갈 때도 얘가 끝까지 풀려있는 걸 확인해야 되고요. 이렇게 손은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해서 들어갈 때 열리지 않도록 딱 지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음순에 손이 닿겠습니다. 환자분 긴장하지 마시고 숨 한번 크게 마시고 내쉬어볼까요? 한 다음에 질경 들어가겠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고 12시로 돌려서 이렇게 열면 되고요. 자궁 경부가 보이면 이제 자궁 경부와 질벽에 이상 소견 없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들어갈 땐 면봉이 들어갈 때는 여기 닿으면 안 되고 이렇게 가운데로 조심히 들어가서 질 뒷천장과 질벽에서 질 분비물 채취해서 조심히 나오면 됩니다. 여기에 담가 주시고 이거는 잠시 이렇게 꽂아 두신 다음에 다시 질경을 빼드려야 됩니다. 질벽과 자궁 경부에 이상 소견 없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질경을 끝까지 풀어서 이제 질경 빼겠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여기서 바로 이렇게 닫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려있을 때 2시 방향으로 비틀어서 닫으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흔든 다음에 면봉은 버려주시고 스포이드로 수회 펌핑을 한 다음에 슬라이드 글라스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글라스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줍니다.
그 다음에 커버글라스를 덮을 건데요. 이제 커버글라스를 한 장 들어서 45도 각도로 공기방울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놓아주시면 됩니다. 지경 잡는 법이 제일 좀 손에 안 익어서 미리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경을 닫을 때는 이런 식으로 손을 지지를 해야지 들어갈 때 더 밀리거나 열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 방향으로 들어가서 돌리고 열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벌리고 들어가서 열어준 다음에 끝까지 돌리고 뺄 때도 다시 한번 이거 끝까지 풀고 그 다음에 솜선 잡고 돌려가면서 빼서 빼주시면 됩니다.